퐁퐁 미니모 퐁퐁 미니모 퐁퐁 핑크퐁 도둑잡기 놀이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미니모!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비를 어쩌지? 내가 잠든 사이에 도둑들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는 내 보석들을 모두 훔쳐가 버렸지 뭐야! 도와줘! 경찰 핑크퐁과 미니모! 할머니! 보석을 훔쳐간 도둑들은 어떻게 생겼죠? 가만 보자. 그래! 모두 출무늬 옷을 입고 복면을 쓰고 있었단다. 이런 못된 도둑들! 친구들! 우리와 함께 도둑을 잡고 보석을 되찾아오자! 호이포이 핑크르르퐁 출동! 도둑들은 줄무늬 옷을 입고 복면을 쓰고 있대. 잘 기억해둬. 잡을 테면 잡아보시지. 저기 도둑 아니야? 첫 번째 도둑 잡았네. 도둑이 사라졌어. 하지만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야. 친구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도둑을 찾아보자. 누가 보석을 훔쳐갔냐? 첫 번째 도둑이 훔쳐갔지. 도둑의 복면이잖아. 바로 너! 뭐야? 이건 내 패션이라고. 아하, 몰라봐서 미안해요. 그럼 누구? 찾았다! 줄무늬 옷! 바로 나! 나라고? 난 아니야. 아차차! 바로 줄무늬였지. 그럼 누구? 어라? 줄무늬 옷의 복면까지? 바로 나! 들켰다! 첫 번째 도둑, 꼼짝마! 넌 체포됐다! 제발 풀어줘!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게! 첫 번째 도둑 잡기 성공! 친구들, 정말 잘했어! 바로 두 번째 도둑 잡으러 가볼까? 친구들, 두 번째 도둑도 잘 찾을 수 있지? 이번엔 쉽지 않을걸? 친구들, 여기야 여기! 두 번째 도둑, 넌 포위됐다! 왜? 이런... 줄무늬 옷을 파는 가게라서 다들 줄무늬 옷을 입고 있잖아. 참, 도대체 누가 도둑이야? 핑크퐁, 내 기억으론 두 번째 도둑은 키가 니니모보다 크고 핑크퐁보다 작았던 것 같아. 아하, 들었지 친구들? 두 번째 도둑은 키가 니니모보다 크고 나보다는 작대! 좋았어! 한번 해보자구! 누가 보석을 훔쳐갔나? 두 번째 도둑이 훔쳐갔지! 어디 보자! 나보다 작아야 하니까? 바로 나!
도둑보다 크고 핑크퐁보다 작은 바로 나! 오잉? 어떻게 알았지? 두 번째 도둑 꼼짝 마! 넌 체포됐다! 아깝다. 안 들킬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도둑 잡기 성공! 대단해 친구들! 이제 세 번째 도둑만 남았어!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도둑이야! 친구들! 우리 끝까지 힘내보자!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지! 거기냐! 어? 내가 왜? 안돼!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멀리 가진 못했을 텐데. 친구들, 담벼락에 난 구멍의 모양과 꼭 맞는 사람을 찾아보자. 그 사람이 바로 도둑일 테니까. 누가 보석을 훔쳐갔냐? 세 번째 도둑이 훔쳐갔지. 나? 어? 머리 모양이 비슷한데? 바로 나! 아야야야, 내가 도둑일 리가 없지. 죄송합니다. 그럼 누구? 아, 맞다! 도둑은 양갈래 머리를 했었지! 바로 나! 구멍이 좀 작네. 이번에도 도둑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담벼락에 난 구멍과 완전히 똑같다! 바로 나! 난 감옥 가기 싫단 말이야! 세 번째 도둑 꼼짝 마! 넌 체포됐다! 이게 뭐야? 결국 바보였잖아! 내가 못 살아 정말! 세 번째 도둑 잡기 성공! 나쁜 짓을 하면 누구도 예외는 없어! 두고 봐! 핑크퐁과 니니모! 할머니! 음? 여기 할머니의 보석이에요! 오, 내 보석들! 경찰 핑크퐁과 니니모!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 보석을 되찾아서 다행이에요! 친구들 덕분에 도둑을 모두 잡을 수 있었어! 핑크르르 퐁퐁! 오늘의 미션도 성공!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경찰 핑크퐁과 니니모가 어디든 달려갈게요! 우린 절대 못 잡을걸! 나 잡아봐라!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